게시판에서 큰 수혜가 발생했습니다.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 와중에 김정은이 이 수혜 현장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의 전용 열차 한 켠에 아주 신형 고가의 수입차가 실려 있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. 대북 제재 위반인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? 자, 벤츠사의 최고급 신형 SUV. 4개월 전에 한국에 출시된 신차 2억 7,900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. 북한 주장, 이 전승절 기념일에 번호판도 달고 있습니다. 유엔에서는 운송수단 이전을 금지해서 사실상 대북 제재를 뚫고 북한이 이 고가의 차량을 들여왔다는 건데 저 김광선 변호사님, 저 굉장히 지금 고가의 신차인데 지금 저게 김정은 전용 열차거든요. 이재민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저거를 싣고 간 거예요. 어떻게 저 굉장히 고가 차량 아닙니까? 신형이고? 저게 한 3억 가까이 될 거예요. 3억 가까이? 예, 예. 그런데 아마 좀 벤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어디 뭐 시차 갈 때나 저럴 때도 벤츠를 항상 선호하더라고요. 근데 수해 복구 지역 가는 거 아니에요. 수해가 엄청나서 뭐 얼마 몇 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네 어쩌네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주민들은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. 그 저거 수해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 벤츠가 어떤 차인지도 모를 가능성이 크죠. 그러면 사실 뭐 몇 대 정도의 어떤 경호랄지 뭐 방탄 그런 것들을 갖춘 차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. 그래도 국가의 어떤 지도자니까. 그런데 지금 저게 나온 출시된 지가 한 4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. 그러면 전에도 차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벤츠에서 최고 상위급이 마이바흐거든요. 그리고 SUV가 나온 지도 사실은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주민과 관계에 있어서도 저런 걸 의식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 기간이 엄청 길고 있잖아요. 뭐 미사일 쏘면 우리가 뭐 대북 제재 또 추가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뭐 명단에 추가 명단을 올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뭐 효과가 없어요. 그러면 저런 고가의 벤츠 자체를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저 루트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왜 저게 안 될까?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곳에서는 대북 제재를 거의 뭐 하고 있지 않고 또 음으로 양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물자에 대해서도 거의 뭐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 있지만 그 대북 제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그러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숙제인 거죠. 예, 저렇게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참 전용 열차를 끌고 가서 벤츠의 신형 SUV까지 싣고 갔고 주민들은 그게 어느 회사 어느 나라 찬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.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? 볼 때마다 너무 생경합니다.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.